이게 좀. 아니, 굳이 카운트할 필요가 있나? 오늘은 먼저 인사 안 해주세요? 아, 네, 전 기다립니다. 와, 기다리는 남자, 여유 있는 네, 남자, 기다립니다. 멋있습니다. 채팅 영역 좀 보여주세요. 네. 계속 클릭해주세요, 계속 클릭. 클릭. 아, 이케이크님 반갑습니다. 네, 더더더더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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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녕하세요. 앤디스톱입니다. 우리 오늘 어여쁜 정말 그 제가 봤을 땐 네. 무궁화에서 네. 태종태세 이문세에서 태종태세 세이님 아 왔었어요? 제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태종태세 세이님 반갑습니다. 예. 자 쇼핑 덕질 쇼핑 방송 저 진행을 맡은 앤디스톱이고요. 제가 봤을 때 단언컨대 무궁화에서 여자 쇼호스트 쇼호스트 분들 중에 가장 얼굴 작고 예쁘신 저희 최세희 쇼호스트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최세희 효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어제 네, 이어서 해드릴게요. 제가 네, 해주시는데 네. 영광입니다. 네네네. 자, 하나, 둘, 셋, 세희 효과. 네, 안녕하세요. 세희 효과 최세희입니다. 아 근데 네. 반만 내면 네. 되게 진짜 좀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비결인 저요? 거예요? 저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진짜 궁금하세요? 자 네. 오른 왼손 올리세요. 아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오른손 올리세요. 네. 그다음에 시작. 기분 뭐야 안 하세요? 비결을 물어보시는 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네.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파이팅이 네네네. 되시겠죠. 자, 잘못 들어봤다. 잘못 들어왔어. 그래도 우리 함께해요. 보고 알겠습니다. 싶었어요. 네. 기분 업 댄스 하면은 에너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뭐래요? 다시 시작!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MD님 네. 혼자 시작! 네. 기분 업! 기분 업! 기분 업! 기분 업! 아, 박자를 못하시는구나. 아니, 저, 진정제 네. 있으면, 기분 좀. 아, 기분 업! 봐봐요. 제 팬들은 다 이거 하세요. 기분 업이 아니라 기브업이라고. 아, 기브업? 네, 기브업? 자, 오늘. 네. 아, 오늘 좀 네. 세희 씨가 항상 이렇게 파이팅이 넘쳐서 저도 이렇게 그렇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 저기 저기 네. 그 스태프분 그 저희 옆방 가면은 그 인도 코끼리 이거 저기 기절시킬 때 흑진 손 갖다 주세요. 네, 엉성이 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오늘 기절 방송 최초로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많이 네. 오시네요. 뭐 조아미 팬분도 오시고 아 태종태세 세이안님도 오시고 네 자 오늘 네 저는 말씀드리지만 전 진행을 하면서 네 성공수치를 안 해와요. 왜냐면 진짜 네. 확실한 그 리얼한 리액션과 어떤 뭐 솔직담백한 어떤 리뷰를 위해서 전 성공수치를 일부러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어때요라고 했을 때 요건 요거였을 때 와라고 하는 그런 설정된 리액션을 하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설정된 리액션 아니고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올 수 있게끔,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싱 가져오라니까. 너랑, 아, 세희씨 오늘 쌩얼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쌩얼이에요. 아, 이해해 주실 거죠? 민낯. 아, 뭐, 그래도 이쁘시네요. 우리, 네. 이제, MD님께서 슬슬 마음을 여시나 봐요. 악마의 기운이 천사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어요. 기분 좋다.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제가 천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영수님 생겼냐고요? 제가 두루내로 가니까 담당 직원이 내일 오래요.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언권의 1인자 김드래곤님. 김드래곤님. 네. 자 네. 오늘 MD숍 네. 쇼핑덕질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이 라비토스 로얄 무화과 초콜릿 봉봉. 어렵죠?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이 고급스러운 대신에 라비토스 이제 초콜릿이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일단 제가 되게 생소해요. 라비토스가 잠깐만 도비도스인가 비데가? 로비도스. 죄송해요. 네. 로비나 제가 자, 처음으로 방송 중에 정색을 했어요. 네. 네. 라비토스 로얄이라는 게 네. 뭐 솔직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뭐 대충 알고 있는데 뭐 가나 뭐 페라르시에 정도?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좀 되게 생소하니까 어떤 건지 좀 세희 씨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브랜드인지. 저희가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네. 이제 어떤 젊은 두 부부가 만든 브랜드예요. 젊은 부부요? 네, 젊은 부부요. 네. 장인 느낌은 살짝 없네요. 장인 느낌은 없어요. 사실 네. 초콜릿을 장인 느낌으로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왜냐면 정말 초콜릿의 효과를 효능을 보고 먹지 네. 장인 느낌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니 페레로로시에도 그런 이탈리아 전통 뭐 장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많이 드세요? 안 드시죠? 뭐 적당히 먹긴 먹죠. 굳이 막 찾아가면서까지 솔드아웃 시킬 정도는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이 뭐지? 라비포스 같은 경우는 솔드아웃이 1200세트가 솔드아웃이 됐던 제품이에요. 약간 이게 스페인에서 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젊은 감성인가요? 그렇죠. 젊은 감성이고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무화과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초콜릿이에요. 아, 무화과? 네. 아, 저기 있네요. 상세 페이지 보니까 네.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이어서 20년 된 초콜릿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근데 무슨 아까 젊은 아니, 감성이라고 하셨어? 처음에, 아니, 근데 20년이면 젊은 감성이죠? 아, 뭐 그렇긴 하죠. 그렇죠. 아,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와 정통이 있다고는 깊게 얘기 못할 것 아, 같아요. 그죠? 20년이면 좀 짧긴 아, 하네요. 그럼요. 20년이면 짧죠. 저희 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사실 초콜릿의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방송사 네. 초콜릿 무화과의 효능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 무화과가 여기 라비토스 안에 있는 초콜릿 안에 있는 무화과 성분 자체가 정말로 그거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변한다는 거. 그건 되죠? 아, 몸이 변한다? 가슴 만지지 마시래요. 에? 제가, 자꾸 네. 가슴 만지세요, 수첩님. 가슴을 만지다니. 아, 이름표! 이름표 자랑하러 오셨냐고. 그러니까 눈빛이 이상하다. 눈빛이 야해, 야해, 아니, 저, 야해, 야해, 야해. 오랜만에 비둘기파 제그 안티팬 분들이 오랜만에 오셔서 지금 채팅방을 상당히 더럽히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더럽히시는 거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죠. 후추 좀 뿌리. 아니, 더러우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맞는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짜잔, 제 아, 효과. 네, 세이효과님과 훈훈한 방송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브랜드는 라비토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 들어온 지가 좀뭐 많이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인지도가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 작년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솔드아웃이 많이 났던 제품이라서 그 제가 실제로 매장에 딱 한번 찾아봤어요. 매장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매장에 백화점 매장에 한 백화점 매장에서 또 백화점도 말하면 안 되나요? 백화점 말해도 말해도 되죠? 되죠? 네네.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작년 12월에 솔드아웃이 쫙 났던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게 약간 좀 어떤 뭐 온라인에서 네. 약간 그 다량 판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네. 뭐 리미티드 에디션 식으로 이제 백화점에 약간 고급 초콜릿으로 좀 그렇죠. 브랜딩이 된 맞아요. 거네요. 잘 보셨어요. 역시 이제 천사로 변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합시다. 아,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고급스럽게 이제 포지셔닝 돼 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대중들의 좀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출시가 된 저희 거죠. 무궁화에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착하게 데리고 왔어요. 물론은 판교 백화점에 있던 이 초콜릿이지만 판교 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네. 꼭 짚고 넘어가 주시는 우리 천사 MD님. 네네네. 아니, 저는 소비자 입장이라서, 네. 소비자면 조금 웃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소비자가 보시기에 우리 MD님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어제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하니까 네. 너무 딱딱한 남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우리 방송 진행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채팅 좀 잠깐 볼게요. 네. 고급스러운 척 하지 마요. 예, 고급스럽지 않고요. 돌뱅이의 모습, 청사엠디님. 아, 이분들은, 진짜 좀 말이 많으세요. 말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같이 해요. 이럴 때, 같이 빨리, 아니, 사랑합니다. 빨리, 잠깐만.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저기, 네. 마포비둘기님이랑 이분들, 네.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제품에 말씀. 대해서 좀 올려주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는 이렇게 대화하는, 그러지 마요. 화내지 마요. 그럼 알겠어요, 빨리 알겠어요. 죽어요. 빨리. 아, 예, 알겠습니다. 제 네. 건강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국내 제조는 아니고, 그 네.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초콜릿인데, 당연히 이런 원산지가 원산지가 지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요? 네, 스페인에서 맞습니다. 완제품이
완제품으로 직수입해서 이제 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댓글이 너무 웃긴데요. 아, 아싸. 너무 행복하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저희랑 소통하고 있고,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있다는 게참 따뜻하고 전 훈훈하네요. 모르겠네요. 저희, 네. 우리 우울하신 우리 MD님을 위해서, 네. 보고 이럴 때 댄스 가야 돼요! 왜 댄스 안 해주시죠? 저 침안 가져와, 빨리, 이거? 이거? 이거 코끼리 기저씨께 가져오라고? 아니, 이렇게 무궁화를 한두 초가로 많이 날려주셨는데, 댄스 고고 갑시다! MD 시죠? 빨리 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까요? 네, 나중에 쉴게요. 나중에 한 아, 2019년 정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그럼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가격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이게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생각보다, 네. 무궁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최대 들기. 무궁화 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 아니죠. 그리고 저기 네. 여기 카메라 좀 왔다 갔다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MD님, 우리 시청자를 두고 그런 얘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분들이 우리 네. MD님의 지인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지인이에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가격 좀 말씀해 주세요. 가격은 예? 저희가 9, 9에 이제 21,000원이고요. 아홉 개예요. 네. 네. 그다음에 16구에 34,000원입니다. 조금, 34,000원. 네,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맛이 있기 때문에 솔드아웃이 됐던 제품입니다. 실선구는 없나요? 이크, 이크! 없어요. 이게 한 개당 그러면 네. 2,500원 꼴이네요. 한 개당. 그렇죠. 한 개당 2,500원. 짜잔! 은 색깔 실버 코팅으로 쫙돼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에 비해서 되게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실질적으로 맛보실 수가 있으세요. 비싸죠? 너무 비싸죠? 저는 그래요. 아, 전 여친 생각나신대요. 근데 이게 비싼 만큼 사실 저는 이 초콜릿에 값어치가 안에 무화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 근데 같아요. 뭐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뭐 소비자분들께 어떤 그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대변을 해야 되고 그럼요.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뭐 유저분들이 상당히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무화과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2,500원이란 가격이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해요. 그렇죠. 솔직히. 예. 만약에 사실 제가 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네. 초콜릿의 성분과 무화과의 성분을 다 지금 술술술술술 말씀드리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너무 꺼내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질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무화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드실래요? 체질 개선이요? 만약에 체질 개선이 되는 무화과가 있다면 드실래요? 아니요, 이거는 무화과의 체질 예. 개선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무화과가 있으면 드실래요? 뭐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초콜릿보다 낫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체지방까지 같이 분해를 시켜준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근데 좀 위험해요. 아니, 아니. 이게 여기 안에 네. 무화과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시는데, 무화과에 그런 성분이 있다면 드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그렇게 네. 약간 뭐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초콜릿이면 네. 손이 가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단정짓지는 않고 여기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말씀을 지금 안 드렸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은연중에 돌려서 캐치하셨죠? 어떤 게 좋은지 못하셨어요? 우리 실수예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도 심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주옥 같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잘 캐치해서 운동 전이나 식전에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초콜릿을 뭐 봤지만 혜란 씨가 얼마죠? 한몇 개야? 7개 뭐 12,000원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건 9개 21,000원이면 일단 가격이 세긴 해요. 뭐 물론 라비토스 담당자분들께 뭐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가격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뭐 이게 정확하게 초콜릿 가공품이다 보니까 건강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건강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약간 품격 있는 초콜릿으로 뭐 선물용이나 이런 걸로 좀 얘기를 하는 게
그쵸.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네. 선물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뭔가가 달라지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고급스러움 때문에 선물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네. 우리 맛동사님 댓글 한번 쫙 읽어봐 주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맛동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네. 맛동사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무화과를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초콜릿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뭐 체질 개선되는 초콜릿이 아니에요. 저희가 방송 심의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막간 일반적인 뭐 코코아나 뭐 어떤 초콜릿 성분이 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건조 무화과 보니까 45%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45%가 들어있어서 일반 초콜릿 대비했을 때 뭐 좀 좋은 무화과가 이제 좀 함량이 높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단정 짓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캐치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죠?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제가 말씀 도중에 딱 캐치해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좋지 않아요, 그죠? 너무 비싸대요. 사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식품을 하면서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식품 안에 성분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 MD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성으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제가 19살 때였어요. 19살 때. 옛날 얘기가 갑자기? 옛날 네네. 얘기가. 네, 말씀하세요. 그 발렌타인데이를 딱 겪었는데 발렌타인데이? 그때 제가 때마침 시합이 잡혔었거든요. 태권도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때 저희 엄마께서 초콜릿 한 개를 비싼 거를 주셨는데 네. 왠지 그 초콜릿 한 개를 먹고 제 몸에 들어온 순간 제가 너무 감동도 받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순간 네. 그렇게 딱 제가 그래서 그걸 먹고 몇 등한 줄 아세요? 그 초콜릿을 먹고 비싼 초콜릿을 먹고 뭐 드라마처럼 이제 1등 했겠죠? 아니요. 저 2등이었는데 네. 2등했어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 초콜릿 때문에. 그 초콜릿 하나가 그냥 엄마는 솔직히 네. 힘내라고 엔돌핀 도르라고 에너지 생기라고 우리 엄마는 저한테 그렇게 주셨겠지만 네? 스트레스 풀라고 그렇게 주셨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소중한 기억이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런 비싼 초콜릿이 하나씩 있으면 네. 왜 제가 너무 억진가요 이런 거? 아니요 이런 거 뭐 말씀하셔도 돼요. 예. 운동선수 하시는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험생 우리 자녀분들을 가지고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네. 이런 비싼 초콜릿 하나 사서 전달해 주시면 반짝반짝 제 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딱 하나 까서 먹는 순간 느낌이 달라질 거랍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땐 저는 네. 솔직히 그냥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땐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네. 뭐 어떤 이렇게 뭐 지인분이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선물용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초콜릿은 네. 네. 초콜릿은 뭐 그냥 동네에서 사 먹고 약간 선물용으로 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초콜릿은 선물용으로 정말 진리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성분들이 또 되게 단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런 초콜릿인데 네. 약간 뭐 무화과가 들어있는 뭐 다른 초콜릿보다는 조금 건강한 그런 초콜릿을 선물하면 네.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사실 네. 저한테 선물해 주시겠어요?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아니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저는 이 초콜릿을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드세요. 어차피 이거 샘플이라서 먹어봐야 돼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을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너무 다운이시래요. 너무너무 다운인데 이 초콜릿을 먹고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어떻게 변하나요? 네. 이게 제가 옷을 벗겨줄 거예요. 우리 무화과 위에 있는 옷을. 다음. 좀 드릴까요? 이크레크님 무화과입니다. 가격이 좀 있네요, 확실히.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왕실에서는 네. 이 라비토스 초콜릿이 네. 납품되는 제품이래요. 네? 왕실에요? 네. 그래서 네. 왕실,
무화과 무화과 한번 노래 해주실래요? 네? 시작! 아, 저기, 아니, 사전에 좀 얘기된 거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시작! 얘기 없는 리얼. 요즘에는 리얼이죠. 드세요. 아, 진짜 안 맞춰주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MD님이 저를 안 맞춰주시니까 기분이 다운됐지만, 한입 먹으니까, 우와! 눈동자가 커지면서,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변하면서, 기분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맛있다. 제가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하나 먹어도 되죠?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왕실 납품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 진짜 너무 슈프레님이, 네, 엔돌핀이라고. 맛있어요.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약간, 뭐, 페라로시 정도 크기 같네요. 네. 이거 그냥 한 입에 먹어보면 되잖아요. 안에 뭐가 막 들어있나요? 무화과가 통째로 들어있나? 네, 무화과가 통째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 입에 드시는 센스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쪼개 먹어볼게요. 네, 반 입을 잘라서 주세요.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이게 안에 들어있네.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더 네. 당기셔서 이쪽으로 네. 당기셔서 보여주셔야죠.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춤했어요. 얼굴을 주무하지 마시고요. 우리 얼굴이 안 토했는데 어떻게 토했는데요? 느낌이 어때요? 초콜릿 드시니까. 저희 대화창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아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실로 납품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더 비싸면서도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거죠. 아우, 괜찮다. 맛이 좋죠. 괜찮다. 어떤 맛인지, 그러니까 맛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초콜릿의 깊은 맛을 표현해 주셔야 저희가 할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그 감성을 담아서 표현해 볼게요. 초콜릿 맛이네요. 단에. 제가 진짜로 방송 중에 얼굴이 자꾸 굳어지는 현상을 자꾸 만들어주시는데요. 제가 먹었을 때, 이 무화과 향이 은은하게 안에 천장부터 입 안까지 퍼지면서요. 네. 이게 달콤하면서도, 사실 초콜릿의 끝맛은 약간 씁쓸한 초콜릿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 무화과가 들어간 라비토스 같은 경우는 녹아. 네. 먹고, 오케이, 오케이. 달콤하고, 그쵸? 오케이. 근데, 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 유저분들한테 어떤 그 인위적인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표현은 우리 MD님이 하셨죠. 초콜릿 그러니까. 맛이 뭐예요, 이게? 그냥 솔직한 맛은, 무화과를 많이 드셔보셨나요, 혹시? 네, 많이 무화과 맛을 먹었어요. 아세요? 네, 저는 많이 무화과를 안 먹었어요.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무화과를 안 먹어보니까 무화과가 어떤 맛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먹어보니 안에 무화과 같은 뭐 이런 약간 열매 같은 왜 그 곶감처럼 막 그런 게 얘가 무화과인가 봐요. 그래서 그 마냥 달지도 않고 겉에 먹을 때는 단데 그 안에 그 무화과 걔를 먹었을 때는 되게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요한 소중한 뭐 사람 지인이나 어떤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 되게 좀 값어치를 할것 같습니다. 2만 얼마 비싸긴 하지만 그 그쵸. 정도의 값어치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니, 저희가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실 이 초콜릿을 선물하는 게 의미가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콜릿을 선물할 때는 항상. 네. 근데 설날에 그러신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님도 챙기시고, 지인분들도 챙기시면 좋겠지만, 내 위에 상사, 나를 좀 챙겨주셨던 은사님들,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가격 들여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초콜릿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먹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격대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2만 원대가 훌쩍 넘어버리는 이 초콜릿이라면 사실 저희가 딱 은사님이나 고마운 분들한테 넘겨드렸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아, 그래도 얘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비토스 초콜릿 9구나 16구를 이제 딱 선택하셔서 존경스러운 분들한테 다가가세요. 다가가세요. 그렇죠. 가격이 지금 약간 네. 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특별한 분들한테 선물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 혼자 사서 먹기엔 네. 되게 사치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치스러움을 전달해 드린다면, 와, 내가, 나는 사지 못했지만 이 비싼 초콜릿을 선물받았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계속 남는 기가 없대. 아니, 아니야, 괜찮아. 에너지, 에너지, 봐봐요. 우리 이렇게 기분을 다운시키면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다. 저는 유저분들한테 솔직한 정보만,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데요. 유저분들도 팩트를 알고 싶지만, 우리 유저분들은 또 기분이 업되고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항상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 상태가 어떻게 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거 배송 상태 어떻게 가죠? 피디님 한번 쫙 적어주세요. 이게 진짜 솔직한 방송 아닌가요? 배송 상태를 제가, 박스 포장으로 이제 가신다고, 저희가 설 전에 주문을 하면 언제 들어갈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전국적으로 택배 마감이 사주 화요일 정도에 지금 예정이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 화요일이 아니죠? 아니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다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택배가 주문이 완료가 돼야지 네. 화요일까지 다 접수를 받고 수요일부터 수목금까지, 3일간 이제 접수는 안 받고 배송만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고요. 이게 혹시 네. 현대백화점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현대백화점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작년에 12월에 판교점에서 이제 1200세트가 완판이 솔드아웃이 되면서 1200세트. 네, 저희가 이렇게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라비토스 고급 초콜릿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다? 궁금할 것집 피었습니다다 같이 해주시겠어요? 다른 쇼핑몰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홈쇼핑보다 저희가 지금 네. 아마 최저가로 갖고 온 가격이기 때문에 100원이라도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저희 쪽에서 사면 아마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저희 지금 최저 가격이 저희가 본 가격이 9구는 21,000원, 그다음에 16구는 34,000원까지. 아니,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 말고 온라인에서 최저 가격 지금 타사 쇼핑몰에 그러면 알려져 우리가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이버를 한번 창을 띄워주세요. 네이버 창을 띄워서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저희 방송 중에서 네이버 창을 띄워서 가격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창을 갑자기 띄우기가 어렵나요? 어려우신가요? 저기 써 있네요. 최저 가격이라고. 네, 저희가 최저 가격이에요. 무료 배송입니까?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고요. 네. 특별한 건가요? 특별한 건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무료 배송 맞습니다. 그리고 라비토스라는 제품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은사님이라든지 존경하시는 분들한테 넣어드렸을 때더 특별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택배 마감이 뭐 화요일까지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주문을 하셔야지 명절 전에 이제 그렇죠. 배송이 되고요. 네. 지금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지가 않으니까 뭐 온라인이나 저희 무궁화꽃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죠. 가능하십니다. 주문 그래서 방법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주문 방법, 저희 이렇게 딱 밑에 보시면 구매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은 하셨나요? 로그인 아직 안 하셨던 게스트님들, 지금 살짝 예쁜 고운 손가락 빌릴게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 쭉쭉 비번 달아주신 다음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이후에 저희 방송 보시다가 재밌다, 봐야겠다 하시면 밑에 쭉 내려오시다가 구매 버튼 있습니다. 구매 버튼 누르시고 구매를 확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서만 사셔야지만 사실, 랩 잘하신대요. 제가 옛날에 래퍼가 좀 꿈이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홈쇼핑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 좀 빨리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네. 그래도 이제 채팅을 보면서 우리 또 소통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소비자 입장으로 오신 거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저희 관계자 입장으로 오신 거 아니시죠? 관계자 겸 소비자죠. 소비자면 좀 웃어주세요. 제가 우리 MD님께 제가 방송할 계속. 때 그렇게 웃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만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어주세요. 제가 기분 업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켜드리면서 웃겨드릴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죠. 절대 저는 네. 우리 MD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라비토스 무화과 초콜릿 봉봉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가격대가 좀 높긴 하지만 약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접 주문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사치스럽게 드시고 약간 품격 있게 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되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은사님, 아, 은사님 좀 애매하다. 은사님 좀 애매하고 약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주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 작업 거실 때왜 사실 그냥 무슨 저렴이 초콜릿을 딱 주면 여자들 입장에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라비토스처럼 비싼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딱 사게 여기 이러면 오, 이 새끼 나를 위해서 돈좀 쓰는데? 아, 새끼라니요? 아니, 여자들 속마음이 네. 그러는 거죠. 저희가 뭐 방송상에 할 말은 아닌데 그냥 제 속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끊어, 고급지대요. 죄송해요. 자, 아니, 방금 그두 네. 마디는 저희 그 무궁화 재색증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그런 그냥 제 성격이라는 거 알고 말씀이고요. 네, 계시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요. 사실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운동선수였을 때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초콜릿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때마다 근데 사람이 사실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준 사람한테 한 번에 시선이 더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속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 끊을 담배 안 피는데 아, 네. 담배요? 네네. 담배는 저의 동반자입니다. 띠용띠용 새해효과 이럴 때 다운될 때 새해효과가 들어가는 네. 거죠. 애연과 그래서 협회, 네. 상호 네. 고민입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니, 새해효과 저희가 이렇게 진짜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는 좀 좋은 거, 비싼 거, 네. 좀 고급스러운 걸 받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낱개로 된 초콜릿을 딱 전해주는 것과 이 박스 안에 보이시죠? 이 실버 포장지로 예쁘게 이렇게 포장돼 있는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받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이크래커님이 수천이 주무신다고 아닙니다. 제가 잠깐 오늘 어저께도 이제 제가 또 야근을 하고, 네, 오늘도 이제 야근을 고생하셨어요. 하니까, 네, 좀 고생하셨어요. 피곤하네요. 네. 욕 드는 거 아니시죠? 피곤하시대요. 이렇게 지치신 분들한테 사실 고급스러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치라고, 그죠? 네, 사치입니다. 네, 사치라고 느끼시는 분한테는 이분의 지갑을 열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사치스럽지만 좀,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선물할게요. 네. 그래서 이 사치스러움을 조금 누리실 수 있게끔 제가 충분히 그러셔도 되는 분이니까 저희가 선물할게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도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런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막 출산하시고 정말 경제 개념을 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돈적인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타이틀을 걸고 아끼셔야 되는 분들. 사실 주부가 이런 거를 이 초콜릿을 2만 천 원, 3만 4천 원 주고 먹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분들, 출산한 친구분들 있으면 아이 배냇저고리와 함께 이 초콜릿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시면 사실 그 받는 입장에서 배냇저고리도 너무너무 고맙지만 이 고급스러운 비싼 초콜릿 먹고 싶지만 먹지 못했던 돈을 아껴서 먹지 못했던 이 초콜릿을 주면 되게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방송 중에 게임 하시나요? 아, 게임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마무리될 시간에 대해서 저희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라비토스 고급진 초콜릿 네. 함께했고요. 택배 마감이 내일까지다 보니까 내일까지 주문을 하시고 그렇다. 내일 이후로 이제 주문을 하시면 명절 후에 배송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저희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요거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DP 병입니다. 네, 요건 판매를 하지 않고요. 요것도 아니죠. 네, 이렇게 네. DP용으로 담아두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고급스러운 집에 가보면 DP가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은박지에 담긴 라비토스 초콜릿을 이런 유리병 안에 넣어두시면 집안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시면서 멋스러움을 간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네. MD 추첩 방송 또 진행했고요. 오늘
또 쇼스트 최세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 택배 마감 잘 확인하셔서 서둘러서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진행해 MD 수첩이었고요. 쇼스트 최세희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효과 안녕. 우리 마지막으로 새해 효과 한번 하고 가요. 네, 갑시다. 예, 네, 네. 시 하나, 둘, 셋, 네. 새해 효과. 새해 효과. 아, 총 가져와, 총. 이거 마취총 가져오라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 네. 아, 피곤하네요.